아, 이제 그럼 누가 1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요세프님부터 해주세요. 중국에서는 마늘종으로 음식을 많이 하는데요. 네. 금방 쉽게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를 아, 등심. 그 소고기로. 소고기 등심으로? 네. 선생님이 요리 따라 할 때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본인 요리하시니까 그래. 지금 막 칼을. 멋있어야. 와. 가보자. 와. 변정수 씨가 가서 보고 싶대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일단 고기를 비슷한 길이로 쓸도록 하고요. 물로 또 치대주는 건가요, 이것도? 네. 겉만 살짝 익히면 돼요. 아, 겉만? 우와. 살짝 겉면만 익게 해주시고요. 아, 겉에만 익게. 자, 끓는 물에다가 이게 마늘종은 생각보다 오래 볶아야 되니까 살짝 데쳐서 건져내고. 네. 네. 아우, 마늘. 칼칼한 맛을 좀 가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추기름? 네. 아유, 색깔이 벌써 나온다. 네. 네. 통후추를 좀 많이 넣거든요. 오. 오. 콩짜장이라고 그래갖고 마늘콩 소스라는 거 하고 넣으시고. 짜장 냄새 난다. 이게 단맛을 낼 건데요. 그럼 잼이에요? 매실 소스 같은 거. 아, 매실, 아, 매실 소스가 따로 있어요? 네. 매실 소스? 굴소스 조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데친 마늘하고 배추 살짝 볶아주다가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전분 안 쓰시나 봐요? 네, 오늘 전분. 설탕을 조금 넣을 건데요. 네. 잠깐만, 손으로 너무 많아. 누구, 진짜 살짝. 누구 요리 망하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그 앞에다 댄 겁니다. 오, 진짜 살짝. 네, 살짝. 아, 내가 이거 유맹치인데? 그냥 진짜. 장식으로? 장식으로? 아유, 숨이 꽃을 만드시네, 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그 여기는 접시에다 예쁘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옥수수 같아. 어머, 이쁘다. 이거 오인데요. 어머. 어머, 이 뭐야? 어머. 아, 이따가.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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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우. 아. 아. 아이씨, 우리도 오이 해주지. 아. 끝났어요? 어머, 어머. 야, 이거 맛있는데? 와. 괜찮아? 네. 그 단맛 같은 거만 잘 조율을 하고 그러면. 아까 그 배추기름 넣으셨잖아. 네. 이 배추를 넣으니까 시원하고. 그 고추기름 어머. 때문에 그 칼칼한 맛이. 먹어보면은 아, 야, 이건 진짜 고급진 요리네. 이런 느낌의. 호텔지, 호텔지. 네. 지금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마늘종이 아주 맛있을 때야. 네, 마늘종이요? 응, 마늘종 고추장 묻힐 그러니까. 거야. 와. 응. 아, 그래요? 응. 에릭 씨. 좋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하자. 너무 좋아요. 하자. 와, 마늘종, 선생님. 마늘종. 마늘종이 요즘이 제철이에요? 어, 그럼 지금 막 마늘 올라오고. 아~ 근데 우리 그때 일본 갔을 때 네. 이거 마늘종에다가 건새우 했잖아. 네. 꽃새우. 네. 그것도 너무 맛있었잖아. 맛있죠? 이거는 약간 고추장에 묻힐 거야. 아, 이건 생으로 묻히나요? 생으로요. 아, 생으로요? 이거요, 다 생으로 해요. 아, 생으로도 이렇게? 그냥 먹으면 그냥 맛이 먹는 어때요? 먹으면. 예. 그냥 마늘 먹는 거 그런 느낌. 마늘이야. 마늘보다는 덜 먹지. 어, 마늘 향이 나네, 여기서도. 마늘. 그냥 마늘 먹는 거 같아요. 네, 마늘 먹는 거 같네요. 마늘이야. 자, 두 단 정도면 아. 고추장 한 숟가락.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자, 고춧가루 네 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4개? 4개. 4개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어. 아, 그래요? 마늘도 안 들어가고, 팥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넣어. 지금 벌써 두 개나 넣었는데? 양조 간장 좀. 네? 양조 간장 좀. 선생님, 아무것도 안 넣으시는데 간장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넣어, 이제?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요? 이 이상 아무것도 안 넣어. 아, 진짜요? 응. 이 이상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끝난 거야. 양조 간장? 하나. 하나, 됐어. 크게 하나. 왜냐면 이거 짜면 안 돼. 아. 응.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마늘 중에 그 마늘 향긋한 그 그게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넣어. 끝난 거야. 사실 여기 설탕 조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을 거야. 원래 넣어야 되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고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넣으셔라고 말씀하셨는데 맛있으려면 다 넣으셔도 저희가 괜찮습니다. 그럼 설탕 한 숟갈. 한 숟갈만. 네. 아 그래 여기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안 넣어. 이제 진짜 안 넣어. 그리고 여기다 생수 두 숟가락. 아 아무것도 안 생수 두 숟가락 이게 잘 묻혀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생수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자 마늘종을 썰어볼까요? 간격을 맞춰서 사이즈 요 정도요. 네, 대만치 네. 사이즈. 왜냐면 주부님들이 이거 저기 여시프님 아시죠 사이즈? 네 사이즈 일본 가서 저기 쓸었어요. 네. 길게 해서 한 시간을 내가 잘랐죠. 저 뒤끝 있어요. 아무래도 마늘종 다 썰었으면 투여 넣어주세요. 자 무침을 할 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이제 뭐 와 근데 맛있겠는데요? 뭐 양념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데 지금까지만 해도? 아유 이건 눈 감고도 해. 참기름 통깨. 자 참기름하고 통깨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빨간 뚜껑 참기름. 참기름 조금만. 참기름 하나만 고소하게 그리고 통깨 촉촉촉촉. 반찬. 접시 가져. 다 됐어. 이렇게 간단해요? 응. 아니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야. 와 진짜 간단하네. 먹어봐. 뭐 진짜 간단하네. 밥을 부르네. 간단해. 얼마나 좋은데 맛있는데. 오 향긋해. 맛있어요. 달고 매콤하고.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마늘 향도 살아 있고 처음에 식감은 그 양념 때문에 감칠맛이 싹 돌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늘 향이 또 싹 도네요. 건강한 맛이야. 그치? 네. 한국의 맛이야.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너무 건강해. 나가 볼게요 내가. 자 어떻게 그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맛이 뭐 변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가봅니다. 참 나는 마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항암 효과, 면역력, 무슨 뭐 온갖 게 고추장이 좀 듬뿍 들어가니까 윤기가 더 좀 잘 나는 것 같더라고. 요세프님. 네. 중국집 때려치고 안식 하세요. 고려 중입니다. 어 양념 너무 맛있게 됐다. 아 그리고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양식 지겹지 않아요? 한식으로 바꾸세요. 벌써 지겹습니다 선생님. 한식당 하세요. 제가 해도 되겠죠? 아, 마지막에 그 됐어요. 올라오는 맛있어요. 맵다. 아우 맵긴 좀 맵다. 우리 미카엘 가볼까? 자 미카엘 이 마늘 좀 이 마늘 배에 있는 이 통마늘에 있는 거랑 똑같은 효능인 건가요? 아우 여기 데코해놓은 거 봐. 기분이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마늘 아빠가? 한상 냉장고에 집에 아, 있는데 그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르치니 주고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왜 이렇게 맛있냐? 딴 거 넣었니? 내가 말고 딴 거 넣었어? 계속 따라갔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그런지 잘 만들었네. 미카엘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너무 맛있어. 마늘장아찌 마늘종 무말랭이하고 같이 넣고 담을게요. 아, 예.
도민아 많이 만들어놔. 네.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아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걸 더 제가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늘은 이거보다 더 자라도 돼요. 이거 내가 4년 동안 먹을 수 있어. 4년 동안. 마늘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물기 없이 가능하면 깨끗이 물기 있으면 안 좋아요. 아. 저 무말랭이 가져. 무말랭이도요? 선생님 여기 그럼 청양고추도 들어가요? 아니 청양고추는 네. 조금 넣어보자. 몇 개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여러분들 간장하고 식초 비율도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시고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정확해야 돼. 그건 정확해야 됩니다. 고추 짜놨어도 맛있더라고요. 부를까? 네,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 소주 조금 더 넣어. 네. 야! 간이 취하고 싶어서요, 오늘. 식초 더 넣어. 아, 장난하지 마. 이게 지금 여름 1년 농사 김장이야.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머릿속으로 계산 다 하고 있어, 지금. 구워. 오케이. 아유, 됐어. 요렇게. 완전 잠기게. 조금 더. 됐어, 요렇게. 꽉 봉하세요. 꽉. 오케이. 꽉. 됐어. 그래서 저장할 때 그늘에 바람 통풍 되는데